주간 증시원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의견이 좀 분분할 상황입니다. 이게 혁신이다, 혁신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빅 이벤트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WWDC에서 애플이 얼마만큼의 인공지능 혁신을 공개할 것인가였는데 우선 공개한 날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실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5달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의 눈이 바뀐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애플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시장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네. 우선 이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즉, 아이폰 15 프로부터가 이러한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14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15의 더 낮은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16버전으로 분명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선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애플의 매출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선 애플의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것이 정말 혁신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온디바이스 AI,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AI라는 건데 애플은 이것을 정말 운영체제, 그러니까 즉 OS의 정말 가장 밑단에서부터 위에까지를 완전히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 보니까 뭐 이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거는 하드웨어 갖고 있는 쪽에서 AI 시장도 이제는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던 거고 그리고 가장 그 윗단에다가 시리를 올려놨고 시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리를 올려놓고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오픈 AI의 GPT-4o로 답변을 한다 그랬는데요. 네. 이 4o가 지금 독점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애플의 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제미나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즉 AI를 경쟁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애플은 오픈 AI 챗GPT한테 1원도 주지 않습니다. 1달러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연결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면서 대단히 많은 추론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이것도 오픈 AI가 다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로서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가장 아랫단에서의 OS부터 가장 위에 시리와 GPT-4o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버전을 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건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혁신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이나 구글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시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리에게 예를 들면 엄마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애플에서 직접 든 얘입니다. 제가 늦게 가지 않으려면 몇 시에 나가면 출발하면 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캘린더 앱에서 엄마가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한지를 정보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 앱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부터 공항까지 얼마 걸리는지 교통 체증을 고려해서 지금 얼마 정도 걸리니까 몇 시에는 출발해야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 뭐냐면 시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시리가 지금까지 멍청했죠. 일기 앱을 날씨를 물어본다거나 그냥 뭐 간단한 정도 질문을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리가 저의 캘린더 앱과 지도 앱을 읽어서 여기 이 정보를 조합해서 제가 언제쯤 출발해야 될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이거는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구현하지 못했던 즉 AI가 저의 앱들을 정보를 읽어서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진일보고요. 여기에는 뭐 좀 어려운 개념이시겠지만 페럿 UI라고 해서 페럿이라는 게 쪽잡이라는 뜻인데요. 네. 페럿 UI라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애플이 코넬 대학하고 같이 개발한 이것도 하나의 LLM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앱에 있는 모든 화면 정보를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쿠팡이체에서 또는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시키면 시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음식이 얼마 있다 도착해? 15분 있다 도착합니다. 라고 시리가 우리가 그 앱을 키지 않아도 시리가 그 앱에서 화면 정보를 읽어서 저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시리가 똑똑해지는 거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폰에서의 앱들과 작동해서 되게 편해질 수도 있고 언젠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A라는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 13만 원 정도면 제가 살 의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시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가격이 13만 원으로 내면은 나한테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너가 그냥 구매해. 그러니까 즉 이 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지금까지 GPT는 거대한 정보에서 많은 답변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네. 마치 구글의 검색처럼 이 애플의 시리는 저의 앱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우리 일상생활의 편함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이러한 시대로의 진입을 약속할 수 그러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쿠팡 앱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고 당근마켓도 그렇게 편하게 쓰고 있고 네이버 지도도 편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14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교체 수요가 네.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네. 즉 카메라의 해상도가 좀 좋아진다거나 지금 뭐 UI가 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띄는 완전하게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듯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투자 전문가들이 읽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애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네. 얘기를 나온다면 네. 삼성전자로서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OA와 지금 AI가 지금 그러니까 OS와 운영체제와 AI가 통합되는 것은 애플이 할 수가 있고 구글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구글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는 구글에게 빨리 해줘, 빨리 해줘라고 지금 조르고 있을 거고 구글 또한 이런 시장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애플에게서 봤기 때문에 구글 또한 이 기술을 페렛 UI 같은 기술을 구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빠른 속도로 통합을 유도할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유사한 폰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애플보다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구글에 의해서. 삼성전자 혼자가 아닌 구글과 협력해서 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얘가 반응을 하는 거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좀 우려가 돼요. 특히나 17년 만에 처음으로 음성 녹음을 애플이 이제 허락을 할 것이다라는 네, 통화 녹음 네, 네. 허락을 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좀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실 되게 크게 좀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좀 부정적인 여론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WWDC에서 네. 사실은 애플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 전체 발표의 한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네. 아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혁신의 의미는 대단한 건데 혁신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울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얘기만 자꾸 애플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OS에 통합된 이 AI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체 온 디바이스에서 아까 전에 쿠팡에서 몇 시에 음식이 도달하는지 또는 엄마가 캘린더 앱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지 네. AI가 그 데이터를 읽어서 판단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플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애플이 또 한 대나 지금 얘기했던 것은 온 디바이스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제를 AI가 처리한다라면 애플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애플만이 전 세계의 클라우드망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답변을 할 거고 이것은 다른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출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은 없다. 그리고 GPT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플의 이러한 그 앱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라이버시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발언했던 그 표현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애플 기기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애플의 발표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애플의 네. 발표 이전에 블룸버그나 이런 통신에서 GPT-4.5가 결합될 거고 이것이 OS단에서 결합될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OS단에 결합된다라는 것은 앱에 있는 정보를 읽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테슬라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네. 중요한 기업 정보가 있을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외부 기업에서 이걸 읽어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게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걱정을 좀 불식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있지만 이번에 보여줬던 이러한 OS를 갖고 있는 곳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결국은 AI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은 궁극에 가서는 OS라든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집단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애플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많은 루머들은 뭐냐면 X.AI의 기술을 기반하여서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마트폰을 가져야 이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1차 접점을 만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애플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론 머스크 또한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아이폰 판매가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된다면 좋은 디램이 필요하고 네. 네. 좋은 정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인데 또 디램이 최근에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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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요한 공급자죠. 서플라이어죠. 네. 예를 들면 화면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짜 이 애플과 경쟁하면서도 또한 협력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매출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AI 뭐 PC 시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애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했던 것은 뭐 흥미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AI폰에서 올해 1월에 있었던 갤럭시 22 같은 경우에는 AI폰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운영체계와 결합된 AI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론 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램 사양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램 사양도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의 프로부터 가능한 이유도 네. 이러한 고성능 네. A19 고성능 칩과 네. 그다음에 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램 수요는 스마트폰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갤럭시라든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도 램 수요는 대단히 큰 램 수요도 고성능 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기회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애플이 또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흔들렸던 이유도 구구정당 의회가 조금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하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점점 더 유럽도 장벽을 더 크게 세울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 서비스 법 그다음에 네. 디지털 시장법 이 크게 두 가지 법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죠 유럽에서는 이것에 두 가지 작동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매일 그러니까 이용하는 DAU라고 하죠 네. 매일 그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MAU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일정 정도 수준이 넘으면 모두가 이 법의 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 걸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빅테크 모두가 EU의 규제 기업의 가능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기 때문에 애플만의 고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미국 FCC에서도 지금 MS와 OpenAI, 구글의 제미나이 모든 이 AI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독점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조사가 들어간 것처럼 유럽연합에서 유사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서 즉 단일 앱스토어를 쓰는 것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불체계 부분에서도 애플의 자체에 있는 애플페이 부분도 지금 규제 검토 대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는 사실은 애플만이 아니라 모든 빅테크는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의 어떠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1년 만에 풀릴 문제가 아니죠. 네. 결정이 나도 또 법적서 행정소송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좌우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해서 구구 정당들이 유럽 의회에 많이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선거는 유럽 의회 선거였고 이 규제를 집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데 집행위원회들은 이번적으로 유럽의 그러니까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유럽 국가들의 어떠한 국가 권력이 구구파로 아직은 교체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유럽의회가 구구파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유럽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유럽에 대한 걱정들이 낳고 있는 건데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구구파의 진출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지금 유럽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에 지금 돌입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이러한 구구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프랑스에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럽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고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3대장들이 계속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의 방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이 3대장, MS나 애플이나 네. 엔비디아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냐면 AI 때문에 AI요. 성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의 40%,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40%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 이 네 기업에서 40%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 네 기업은 다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인 거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이 또는 메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AI에서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AI에 의해서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고 엔비디아 주가를 받쳐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 AI를 통해서 애저의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 부분이 중요한 거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소비재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에다 도입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치인 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AI에 의해서 드리븐 되는 주도되는 있는 매출의 증가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질까가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네. 이어진다라면 세계의 이 기업들은 뭐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